자, 이번 시간에는 문제풀이 과정에 대한 간단한 학습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교재가 나와 있는데 예상 문제집이라고 해서 이렇게 세 권으로 해가지고 분권화돼 있죠. 이 교재를 갖다가 여러분에게 강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건 뭐냐라고 하면 예상 문제집이라는 것은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갖다 살펴보시면요. 교재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가정한다라고 하면 주요한 내용들이 이렇게 위에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상 문제집은 사실상 교재에 나와 있는 주된 핵심 내용 위주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구성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재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해서 대비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시험 문제가 언제나 주된 핵심적인 사항만 출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혹시 출제를 갖다 대비한다라고 하면 핵심 체크와 응용이라는 교재가 있거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이러한 내용을 보완해서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예상 문제집과 핵심 체크와 응용 이두 가지를 갖다 결합해서 살펴보시면은 교재의 전 영역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일단 강의는 예상 문제집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심 체크와 응용은 여러분께서 자습용 교재로 해서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상 문제집의 교재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라고 하면 먼저 단원별로 해서 문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교재를 갖다 쭉 읽어보시면은 순서에 따라서 문제들을 일정한 어떤 분량 단위로 해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전반적인 흐름에 따라 가지고 문제가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지 갖다 확인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후에 나중에 기출문제를 볼 겁니다. 기출문제를 갖다 먼저 배치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최근 들어서 기출문제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기출문제를 먼저 보시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원별의 문제를 갖다가 차곡차곡 실력을 쌓아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기출문제를 갖다 살펴보시는 게 훨씬 더 학습에 대한 효과가 높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기출문제는 예전에 출제할 그 당시의 내용이 아니라 지금 현재 교재 중심으로 해서 일부 내용 갖다가 수정했습니다. 만약에 예전 걸 그대로 학습하신다라고 하면 예전에 그 출제 당시에 지금 현재는 없지만 그때는 있었던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불필요하게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가급적이면 기출문제는 이렇게 예상 문제집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해서 살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재 갖다 살펴보시면 주제별 내용 정리라고 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편 일반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학습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뭐냐. 거기에서 무수히 많은 주체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우정사업본부장, 각 지방의 우정청장, 그리고 우체국장 등등 굉장히 많은 이러한 각각의 주체별이 나오는데 국내와 국제우편 해가지고 구분해서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등장하는 날짜들 있잖아요. 며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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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다음날, 무슨 무슨 한 날, 아니면 특정한 단어 중심으로 해서 구분해 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 갖다 학습해 보시면은 전반적인 교재를 갖다 정리하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금 일반 쪽을 갖다 살펴보시면 거기도 주체가 나와요. 그 다음에 어떤 금액적인 부분, 일자적인 부분, 이런 것들도 정리해 놨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 보험 일반을 갖다 보시면은 거기 보험 관련했을 때 예를 들어서 무효나 취소, 해제, 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용어.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서술된 내용들 갖다 쭉 정리해 놨고요. 특히 이제 일자를 중심으로 해서 시험에서 주로 이제 다룰 수 있는 영역들을 갖다가 정리해 놨으니까 여기 있는 것들 갖다 한번 살펴보시면요. 우리가 교재에 산재되어 있는 부분을 갖다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그런 효과를 갖다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 갖다가 다 살펴보시면은 전반적인 기본서의 어떤 내용 갖다 우리가 꿰뚫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강의에 대한 구성을 갖다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우편 일반, 예금 일반, 보험 일반과 불혹편 관련했을 때 전체적인 강의 구성은 60강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보시면은 이제 각각 이제 단원별, 그다음에 기출문제 풀이와 분석 이런 것들 갖다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원별이라는 것은 이 분량 자체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분량 단위로 해서 문제가 구성됐기 때문에 각각의 교재를 갖다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본다는 측면에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출문제는 훨씬 더 범위가 넓습니다. 어떤 특정한 파트가 있으면 거기를 전체를 다 다루면서 문제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각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단원별은 좀 작죠. 그러나 기출문제는 그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재를 갖다가 살펴보시면서 작게 보기도 하고 또 넓게 보기도 하면서 시험을 갖다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기출문제를 갖다가 살펴보시면은 최근에 출제 경향이 어떤 식으로 해서 변화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해서 출제 대기를 갖다가 이제 출제자들이 원하는지 이런 내용 갖다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향후에 시험이 어떻게 출제될 수 있는지를 갖다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들도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록의 내용을 갖다 살펴보시면은 이제 법령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여기에 들어가 있죠. 출제 비중으로 따진다라고 한다면 높진 않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그 출제된 내용을 갖다 살펴보면 그래도 꾸준하게 뭐 한 문제, 경우에 따라서는 뭐 두 문제 이렇게 해서 출제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뭐 최근 들어서는 약간 달라지긴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전혀 무시한 상태로 해서 스킵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래도 여기 나와 있는 부록이라는 것이 우리가 기본서 본문 안에 있는 내용을 갖다 또 한번 정리하는 그런 목적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같이 살펴본다라는 측면에서 얘를 갖다가 그냥 건너뛰지 마시고 요걸 내용을 갖다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험이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한 문제 두 문제 사이에서 당락이 결정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상 문제집을 꾸준하게 살펴보신다라고 하면 교재를 대략 두세 차례 회독하는 효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문제 구성이 교재 순서대로 해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그 다음에 정답을 체크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교재를 여러 차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재 회독을 갖다가 두세 차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암기에 대한 어떤 명확성, 그 다음에 암기의 범위를 갖다 좀 더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를 좀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주요 내용에 대한 틀을 세운다라고 했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한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세밀하게 전체를 다 완벽하게 외울 수는 없습니다. 계속 반복하면서 얘를 갖다가 주된 큰 틀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회독을 계속함으로 인해가지고 암기의 범위를 확장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뭐 한두 번 읽었는데 전체가 다 외워진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다 해당이 되는 건 아닙니다. 소수의 몇몇 분들에 한해서만 그 재능이 이제 하늘로부터 부여받아가지고 공부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차례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 차례.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재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주요한 핵심 내용 위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네 번에서 다섯 번 정도 읽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내용도 전부 다 세세하게 쭉 훑어봐야 됩니다. 그걸 한 번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죠. 얘를 이 정도 했다라고 한다면 주기적으로 1회 정도는 교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편견 없이 쭉 해서 정독을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출제자가 혹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갖다 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대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 마지막까지 매번 정독을 갖다가 계속한다. 이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요. 주요한 핵심 내용 위주로 해서 네 번에서 다섯 번 정도 읽으셨다. 그럼 한 번 정도의 비율로 해가지고 교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해서 정독을 해주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자,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문제풀이 강의를 시청하면서 내가 문제를 풀겠다 이런 생각을 좀 버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학습에 대한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먼저 문제를 갖다가 풀어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한번 해보시고 아 내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좀 더 연습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확인이 돼요. 그래서 더 집중적으로 해서 거기를 갖다 시간 할애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갖다가
내가 사전에 풀어본다 이렇게 꼭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 전에 꼭 스스로 풀어봅니다. 네, 스스로 풀어보십니다. 그 다음에 그냥 풀지 마시고요. 풀어놓은 이후에 한번 사고를 갖다 좀 확장해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문제를 풀어서 정답을 맞췄는데 정답을 맞춘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파생되는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에서 정답을 제가 1번을 선택해서 맞췄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온 어떤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내용이 우리 우편 일반 관련했을 때 또 다른 쪽에서 어떻게 서술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굉장히 전반적인 사고를 갖다 확장하는 데 유용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특정한 사항 관련했을 때 여기 국내에서와 국제에서의 어떤 차이점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구분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문제를 풀었다, 맞췄다 이렇게 해서 끝내지 마시고 문제를 풀었는데 여기에 나온 이 내용이 좀 더 확장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 연관될 것이냐. 다른 쪽, 여기 말고도 다른 쪽에서도 계속 언급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국내와 국제를 갖다 또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보시려고 그러면 이 사고를 갖다가 좀 더 확장을 해야 돼요. 확장. 그래서 제가 문제풀이 과정 관련했을 때 강의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어떻게 얘를 갖다가 확장해야 되고 비교하고 연관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시험을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기출이 어떻게 출제됐는지 갖다 살펴보는 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어떤 출제 경향이 어떤 식의 어떤 기조를 갖고 있는지 그래서 출제자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구성했는지 등등등 이런 것들을 갖다 좀 확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강의 때 말씀드릴 겁니다. 최근에 이런 식으로 해서 출제가 됐고 여기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을 해야 되고 주의를 해야 된다. 출제자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실수하기를 바란다 등등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셨다가 이제 문제를 풀 때 그런 것들을 갖다 잘 염두를 해두시면 훨씬 시험에 대한 성적이 좋게 나온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내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그 문제에서 답을 정확하게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제자가 의도한 어떤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충실히 따라가지고 판단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께서 문제풀이 과정에 대해서 학습하신다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께서 시청하시기 전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시고 충분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갖다 좀 소화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문제풀이의 어떤 동영상을 갖다 시청하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으로서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진 않았지만 여러분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꾸준히 문제풀이 과정을 이렇게 이수하시거나 연습하신다라고 한다면 분명 여러분께서 실력이 도약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실력이 도약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 있고 여러분이 또 원하시는 어떤 결과를 분명히 얻으실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강의를 수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문제풀이 과정 관련했을 때 간단한 학습 안내 마치도록 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 위주로 해서 본 강의에서 여러분과 직접 만나 뵙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꼭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자, 이렇게 마치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